서울여대 학생들이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받은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하며 이른바 레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건물 외벽과 바닥이 붉은색 레커로 쓴 글씨로 도배됐습니다. 성범죄자 아웃, 서울여대는 룸사롱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바닥에 학과 점퍼가 깔렸고 근조 화안들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지난해 학교 내 성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내용을 알린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여대는 지난해 7월 인문대학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가까이 오시더니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끌어당기듯이 안으시면서 빗속말을 하시고 불쾌함보다 무서웠어요. 일단 교수님이라는 그런 지위와 학생들은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항의하며 학교에 공개 사과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왔습니다. 이에 A 교수가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자 학생들의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CCTV 화면을 제공하면서까지 학교에서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을 보호해야 될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현재 A 교수는 강의를 녹화 강의로 돌리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은 학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서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번 사태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